네, 뽀로팀입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고 힘들게 출발을 했지만 기어이 역전을 해냈고요. 하지만 좀 네, 답답한 건 계속 네, 변함이 없습니다. 번리가 어쨌든 강등, 이번 경기 지면서 강등을 당하는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도 좀 시원시원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좀 결정을 짓는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90분 풀타임 뛰었고요. 볼터치 59번, 그리고 슈팅 2번 때렸습니다. 4번 때렸는데 2번은 이제 수비액이 막혀가지고 블록됐고, 2번 중에 1번은 유슈팅, 1번은 빗나갔고요. 자, 이 2번의 슈팅 자체가 좀 네, 전반전에 나올 때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죠. 뭐 소녀 슈팅처럼 좀 힘이 좀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좀 그 폼이 좋을 때의 모습은 확실히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많이 때리진 않지만 그래도 때리는 족족 문전을 위협하는 그런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슈팅에 힘이 실리지 못하거나 잘못 맞은 것처럼 가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패스는 총 44번 시도를 했고요. 그중에 39개 성공시키면서 89% 성공률. 그중에 키패스가 5번이 있었습니다. 드리블 1번 시도에 성공을 했고요. 리커버리 4번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방에 있을 때는 수비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왼쪽 윙어로 이동한 이후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왼쪽에서 라인 타고 들어오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좀 이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레프트 윙 자리가 역시 저격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 역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또 구영민, 이렇게 주 매체 4개 이제 뽑았는데, 보시기 전에 먼저 약간 또 띵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네 개 매체 모두 평점을 매겼고, 이게 약간 좀 상당히 천차만별인데, 일단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평점 받은 것은 평균 8.3점으로 최고점, 유일하게 8점대 평점 받은 반더벤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9점을 줬고 나머지 세 개 매체에서는 8점씩 줬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가요, 여러분, 매디슨입니다. 믿겨지십니까? 경기 보신 분들? 메디슨하고 포로하고 평균 7.5점으로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로는 뭐 일단 수비적으로도 역할이 있었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메디슨이 왜 7점? 메디슨한테 8점을 준 매체가 두 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매체도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보시면 스카이 스포츠 7점, 풋볼 런던 8점, 메디슨한테 이브닝 스탠다드 7점, 구영민 8점 이렇게 줬고, 손흥민 선수는 7점, 6점, 6점, 5점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보면 콜로셉스키가 5점, 8점으로 평균 점수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평점이 낮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비카리오, 존슨, 손흥민 이렇게 세 선수가 6.0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 점수로. 이게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 굉장히 성의 없게 평점을 줍니다. 반더벤한테 8점, 비카리오 6점, 나머지 다 7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빼면 손흥민 선수는 다 7점 밑에 점수 받았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카이를 빼더라도 8점, 7점, 8점이니까 상당히 격차가 큰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브닝 스탠다드는요, 그 올리버 스킵한테도 8점을 줬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러면 매체별로 어떤 평가들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몇 차례 좋은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동료들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뭐 리즈너블한 그런 평가죠. 자, 다음 제임스 매디슨에게 8점을 줬습니다. 이건 진짜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선발로 복귀해서 초반에 굴절되어 넘어간 슈팅을 때렸다. 그 외에는 전반전에 다소 부진했지만 후반전에 많은 시간 동안 훌륭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까? 이게 진짜 이 현지 평점 볼 때마다 제가 추갈못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국적 그 프리미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이경께서 올리버 스킵이 레프트백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못했잖아요. 솔직히 실점도 그쪽에 나왔고, 그런데 6점을 줬고 손흥민은 같은 6점을 줬고 레프트백 대행으로 출전해서 할 일이 많았던 경기였고, 라센에게 실점할 때 제대로 복귀를 못했다, 여기까지 안 좋은 그 좀 그 뭐랄까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좋은 경합 장면들도 있었다. 경합 장면도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인버티드 역할에서 원 위치로 돌아와야 될 때 우도기가 했던 것만큼의 복귀 속도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가는 여기도 보면 뭐 리즈너블한데 6점, 네, 좀 개인적으로 의아한, 네, 그런 점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여기서 벌써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게 뒤에 가면 점수가 더 많이 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미키 판더벨에게 9점을 줬고요. 수비에서 잘 쓸어담으면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고, 레프트백으로 위치를 바꾼 뒤에는 측면에서 공수를 오가며 활약했고, 안쪽으로 컷인 하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다. 뭐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브닝 승다드입니다. 이거 이제 킬패트릭 아니에요. 돔 스미스라는 기자가 썼습니다. 이번 그 평점은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토트넘 스트라이커에게는 또 한 번 답답한 오후였다.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최근 7경기에서 두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다음으로 제임스 메디슨에게 더 많은 점수 7점 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랬듯이 가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강력한 선발 복귀 전이었다. 이게 뭔 소리요? 남들이 탐낼 만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살짝 보여준 경기였다. 너는 살짝 봤니? 살짝 봤다 치고 살짝 봤다고 점수를 이렇게 주는구나. 자, 다음으로는 올리버 스킵인데요. 요거는 정말 이 돔 스미스 이 기자는 전 좀 네 이거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올리버 스킵 오타 아닌가 이거? 네, 올리버 스킵에다 8점을 줬고요. 레프트백 자리를 또다시 잘 메워줬다. 경기 본 거 맞냐? 네 번째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선수를 잘 막았다. 야, 네, 반더벤하고 동률, 이 맞다고 이게? 감독조차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니 감독 뺐잖아, 일찍. 야, 자, 미키 반더벤 8점. 수비 상황에서 한두 차례 중요한 헤더를 해냈고, 결승골을 넣을 때는 침착함을 보여줬다. 아, 그리고 이제 동쪽골로서 페드로 포로 8점. 오른쪽에서 꾸준히 상대를 위협했고, 끝내주는 피니쉬로 전반에 동쪽골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메로한테 굉장히, 아니, 스킵 8점 줬는데, 그니까 포백 중에서, 선발로 나온 퍼펙트 중에서 스킵 반더벤 포로 8점 주고 로메로한테 5점을 줬어요. 네, 괜찮은 경기였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패스 등에서 실수가 많았다.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 놈인데? 돔 스미스 기자? 앞으로 이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영민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사르가 그랬듯 중앙에서 번리 수비수들을 좀 벗어나지 못했고 윙으로 복귀한 뒤에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뭐 평은 뭐 고만고만한데, 야, 평점은 네, 5점. 손흥민한테 5점을 줘놓고 메디슨한테 8점을 줬어요. 네, 야, 이거는 좀 최근 여러 주 동안 놀라운 부진으로 당연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날은 달랐냐? 후반전 경기를 지배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전 얘가 무슨 지배를 해? 뭔 개소리여. 아, 근데 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다가도 한두 명이 그러면은 걔들을 욕할 텐데 다 이렇게 쓰니까 제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슬 한두 명이 그랬으면 잉글랜드 프리미엄 너무하다 할 텐데, 야, 이거 다 메디슨한테 막 7.8점 이렇게 주니까 축구를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리버 스킵에게 5점을 줬고요. 그 어떤 경주에서도 이기지 못했고 번니는 스킵 있는 쪽을 잘 이용을 했다. 다음 브래넌 존슨에게 5점을 줬습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이 경기를 다시 돌려보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 크루소스키 4점 줬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완전히 부진했다. 많은 얘기죠. 토트넘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지키려고 할 때 이전처럼 피지컬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맞아요. 이렇게 좀 잘 지켜주고 버텨주고 다시 볼을 내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인데 그런 모습이 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인 스칼렛을 대신 투입한 것은 셉스비와 구단 채용팀 모두에게 의미가 담긴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교체, 풋내기를 넣고 셉세비를 뺀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뭐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교체였던 것은 맞습니다. 아니, 로셀소도 아니고 스칼렛을 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은 좀 네,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릿속이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자, 뭐 토트넘 이기긴 이겼지만 좀 신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진 않은데, 뭐 손흥민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점수는 솔직히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저런 정도 점수를 받을 만한 경기였다 생각하는데, 야, 메디슨하고 스킵은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뭐 다음 맨시티전에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